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록스타입니다. 와이프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화성에 위치한 타이니 봇이라는 업체입니다. 요거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래핑지 브랜드인데 저도 되게 처음에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름이 타이니 봇일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재미는 없어가지고 별로 말씀은 안 드려요. 저 안에 지금 저희 LG가 아주 멋있게 발라당 다 까진 상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기가 막히다 이 말입니다. 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컬러 밀레니엄 제이드 컬러예요. 이 밀레니엄 제이드가 원래는 이제 R34의 마지막 컬러웨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R35에도 한 번 더 이제 그 컬러가 쓰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 밀레니엄 제이드 저는 보자마자 이 컬러가 탁 꽂혀가지고, 타이니 봇에는 독점 컬러라고 해야죠. 이 브랜드만 가지고 있는 컬러가 뭐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르려고 했죠. 딱 제일 잘 어울리고. 아 근데 또 한 가지 좀 고민을 했던 컬러가 있어요. 미도리 그린이라고. 그 컬러가 이제 예전에 이제 혼다 시빅에 들어갔던, 근데 아주 상큼해요. 근데 우리 벨트는 이제 바디키 두르고 나서 이제 빵이 좀 이제 커지는데 상큼한 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컬러는 우리 태자한테. 네. 태자. 이 컬러 여러분, 컬러를 딱 보시면은 살짝 이제 이거 햇빛에 나가면 또 다를 거예요. 지금은 이제 LED 조명이라서 또 다른 느낌인데, 여기는 살짝 이제 노란빛이거든요. 살짝 노란빛인데 여기로 가면 이제 아까 올리브 컬러로 변하면서 푸른빛이 돌아와요. 오묘합니다. 요 뷰에서 보는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본판은 랩핑이 끝났는데 사실 문제는 바디킷이에요. 모터갱이라고 외국분이시거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바디킷이 헬이다. 이 바디킷이 저희가 이제 데모카로 원래 장착을 하려고 했던 거를 행사도 있고 급하니까 그냥 가져와서 저희 차에 달려고 했던 거잖아요. 저 면이 깔끔하지가 못했었어요. 고스란히 이제 랩핑지 위로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깔끔하게 면을 잡고 서페이스를 올려가지고 더 깔끔하게 이제 면을 만드는 작업까지 지금 여기 타이니 봇에서 해주셨어요. 굉장히 매끈하게 요 위에 이제 랩핑지 씌우면은 아주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죠. 저 흉악하게 생긴 저놈. 모터갱 대표님 우리 아라씨도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이거 너무 진짜 어렵다, 정말 바디킷 헬이다. 보시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흉악하게 생겼잖아요. 랩핑지를 한 판으로 해가지고 얘를 덮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제 절개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이제 작업자의 마인드는 내가 작업을 하는 건데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누구보다 퀄리티를 좋게 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절개선이 너무 많은 게 아라씨는 싫은 거예요. 최대한 그거를 안 보이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힘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저희는 제일 깔끔하게 작업이 될 수 있는 거를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궁금했는데 이거 화살표는 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아 왜냐면 랩핑지가 색깔이 다 방향적이라서 한 패널이 어느 패널보다 이렇게 매칭이 안 돼요. 오 진짜요? 네. 오 신기하다. You made me match the same yes. way with the body exactly. right? 겁나 빡세겠네. Otherwise on the maybe normal eyes cannot see but on the video picture is really different. 오. 그리고 지금 우리 벨트에 새롭게 들어가는 이 휠. JA 퍼포먼스에서 제가 지난번에 레드콘 알테사 점검했을 때 설명을 드렸던 그 휠이거든요. 이 바디킷이 딱 들어갔을 때 딱 그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완전 기대, 맞다. 바디킷이 딱 들어가면은 빵이 이제 좌우로 커지는 거잖아요. 커지게 되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윙이 작아져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제 휀다 라인이 거의 이제 근접하게 해가지고 꽉 차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바디킷으로 인해서 이제 윙이 작아 보인단 말이지. 윙이 작아 보인다.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말해 줘?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커야지. 누구보다 크고 굵고 단단하고. 이런 애 캐야지. 어딨어? 여기요. 아 예쁘네요. 기다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만족스러운 곳에서 만족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이게 해가지고 빨리 이제 멋있게 세차로 시작해가지고 깔끔 딱 하고 여러분들 딱 하고 공개 빡 하고 싶다.
이 타이니 봇이 회장님께서 한국 분이세요. 원래 이제 미국에 베이스를 두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난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싶다 해서 이렇게 온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미팅도 하고 저희랑 이제 생각이 좀 맞는 부분도 많았어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나가면 좋겠다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 3배? 4배? 정도의 시간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 지금 벨트를 못한 지가 거의 2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전시가 시작될 때까지도 사실은 못할 것 같거든요. 거의 한 달 동안을 저렇게 작업만 계속 주구장창 하고 있게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 차를 타고 다닌다기보다는 작품을 하나 만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멋있게 빌드는 하는 것도 좋지만 빌드를 하는 이유는 차를 재밌게 타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 요즘 이게 맞나 싶은데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되게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현실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기분이 좋은데 이 차는 작업을 아주 깔끔하게 해서 5월 7일에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공개를 하는 걸로. 물론 이 영상은 다 공개가 된 다음에 올라갈 거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랩핑까지 끝난 벨티를 마주하고 있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살짝 이제 차고 조절이랑 이런 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조금 찐따 같긴 한데 와 이야 이거 벨티 맞냐 이거. 맞아 우리 차 아닌 것 같아. 벨티 너무 멋있었어. 약간 지금 심쿵이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 핸더 썰 때 같이 집도를 해줬던 세군 치프는 먼 타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고맙고 정말 멋있네요. 오늘 이제 마침내 오전에 구조 변경까지 이제 완료를 한 다음에 DCT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난 거 아니고 이제 다시 이제 대분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나 못 만지겠어. 맞아요. 그때 이 모터갱 사장님께서 이 본넷에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엠블럼이랑 이게 가니쉬 있잖아요. 가니쉬 이 부분도 지금 카본 리얼 카본인데 타이니봇 쪽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카본 파츠들이에요. 실내 파츠들이랑 다 있는데 전시를 위해서 미리 저거를 구해다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내도 바꿨다고? 그러네. 실내도 깔맞춤 해주셨습니다. 와, 여러분 이 단차 보세요 단차.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게 도색을 그냥 했습니다. 블랙으로 도색을 한 다음에 지금 랩핑을 씌운 거거든요. 립 같은 거 보시면은 요거는 도장이에요. 도장. 여기도 도색하셨네. 원래 여기가 은색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다 도색을 해주셔가지고 여기가 까만색이 됐네 메쉬가. 빵이 이만큼이나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여기도 잔디 자라겠네요 지금. 여기에 이제 그릴을 달거나 이제 좀 작업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요. 행복하네요. 찐따 차고 확실히 저 뒤에 뚫려 있는 부분에 그릴을 설치를 하는 게 더 이뻐 보이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차고를 아무리 봐도 지금 못 봐주겠네요. 이 핸더 라인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이 안쪽에 핸들 내가 얼마나 깊게 파냈어. 아니 지금도 내 손가락 두 개가 간당간당해 지금. 원래 벨트 손가락 안 들어갔었어. 한숨을 왜 쉬지? 어쨌든 얘는 지금 5월 7일에 있을 카밋에서 이제 최초로 공개를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약간 쇼에 나간다는 컨셉의 세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차고는 아주 최저지상고로 옵셋도 빵빵하게 좀 빼고 핸드라인 싹 맞춰가지고 이쁘게 싹 해가지고 싹 바꾸고 싹 꼈고 싹 해가지고 이쁘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3일 남아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은 행사가 딸랑 3일 남은 시점입니다. 아 급해요 진짜. 정신 없기도 하고 아직도 남은 작업은 진짜 많은데 대분이 알아서 해주겠죠? 비스하면 그냥 가장 나는 거예요. 네. 지금 높이로는 40mm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직진만 하면 되지 뭐. 여기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뭐 알아서 올라가는 거죠 뭐. 여기서 오는 끄거거거거 이래가지고. 예뻐요? 예, 예뻐요. 좋아요? 네, 좋아요. 되게 신났어요 제가. 그죠? 자.
자빠졌어요 유곽인데. 아쉽게도 그러니까. 자빠지지 않았습니다. 안 맞는데? 안 맞아? 안 맞는데? 어 차고 같았어요 차고. 야 기가 막히는 차고. 여기서 지금 딱 캠버드면 딱 떨어진 거예요.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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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습니다. 여기 효과는 4개. 여기는 2개. 이 정도. 어차피 내려가면은 저기서 이제 캠퍼가 먹으니까 싹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요거 들어갈 겁니다 이제. 아름답네요. 찐따였던 차고가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네, 근데 저 상태면은 진짜 직진밖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이제 차고를 올려서 만들 예정입니다. 짜스트한 세팅을 잡는 게 번거롭죠. 귀찮죠. 올렸다 내렸다 높이 맞추고 캠버 맞추고 또 올렸다 내렸다. 아, 요 정도 차이. 요 정도 차이 난다 지금. 망가진 거다. 오오오오 별게 다르네. 오몇 도야? 2도밖에 안 돼? 단위가 1단이라서 아 3도에 가까운 2도일 수도 있어요. 그럼 3도로 해줘. 그렇지. 알아, 한 개. 살짝 비스듬하게 한 개. 네. 그냥 비스듬하게 한 개. 이건 연계지, 연계. 2번. 2번. 그러면 3mm. 2번. 좋습니다. 주행하면 더메러 간다. 빵 맞는 순간 그냥 빠짝 쓰는. 요 뒤에 보면 요 차대 보이죠, 여기. 하우스 차대 라인이에요. 이게 풀 타각이 들어가면 저기가 닿아요. 근데 네. 지금 이 타각은 주차할 때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래도 풀 타각을 넣어야겠다 하면 저기를 잘라내고 다시 마감을 해야 되고요. 내가 타각을 좀 들려면 안 잘라도 돼요. 차대 부분이라서 한 바퀴 조금 안 돼요. 딱 45도 더 안 들어가요. 이게 정타각이고 어? 아, 여기도 있네. 여기까지. 여기서 이만큼 넘어가려고 그러면 닿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지금은 소리 안 나지만 주행하면 턱턱턱 하면서 갈릴 거예요. 타이어가 갈려요. 해결할 거면 거기를 잘라야 됩니다. 다행히 DCT에서 감안하셔가지고 다 가공을 해주셨어요. 여기 걱정이었는데 여기 라인이 다 괜찮아서 뭐 따로 추가 가공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미 한번 갈아먹은 것 같은데? 그러네. 뭐지? 아 찍혔다. 아 찍혔다. 아 찍혔네 여기. 이렇게 생겨요. 나중에 이렇게 밀가루 생기듯이 쫙쫙쫙 갈라져요. 딴 다음에 접으로 접어놓든지 차를 다 채워서 메꾸고 다시 이제 실리콘 칠을 하든지 해야 돼요. 일단 타보겠습니다. 얘는 왜 누유 한 방울이 없어? 타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깨끗하네요. 왜 깨끗하죠? 건덕지가 있어야 뭐 뜨뜨하죠. 너무 잘 탔다. 아 최탄! 샘플로 나온 거고 요거 작업해서 벨트 날린다. 아 즉각보다 가볍다. 엄청 가볍습니다. 아 진짜 가볍네. 되게 소울리스 하다는데. 어, 되게 가볍네. 갈든가 말든가. 엄청 가벼울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엄청 가볍지. 저기 망고 들었을 때 생각해봐봐. 아, 맞네. 엄청 가볍지, 이거 진짜. 맞네, 맞네, 맞네. 뒤쪽이 짜스트해졌죠? 저게 이제 차가 내려가면은 햄버가 살짝 이제 들어가면서 핸드 안쪽으로 쏙 하고 들어갈 겁니다. 기가 막혀. 확실히 스페이서까지 되고 휠도 이제 십자가 돼버리니까 엄청 공간이 남네. 아, 주먹 들어가는 주먹. 브레이크가 쬐깐해져 보이는 마법. 아 그렇지. 아, 야 그렇지. 끝! 아 오늘 끝.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너무 여유로운데?